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 디스커버 KO 특강에 와주신 네 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안문석 선생님의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초교육원 장동천 원장님의 환영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특히 주로 주요하게는 핵심 교양을 맡아주신 기초교육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 모시고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 재작년부터는 퇴임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또 이렇게 젊은 교수님들과 호흡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들이 있으시고 또 의외로 학생들하고 이 소통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걸 보고 아무래도 뭐 직접적으로 학점을 관계가 안 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또 장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또 행정학과에서 퇴임하신 안문석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새내기 교수일 때 우리 또 안 교수님께서 부총장님을 해주셔서 그때 모르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총장님이셨던 어윤대 총장님이 상당히 좀 강한 힘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젊은 교수들을 따뜻하게 많이 챙겨주셔서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전공이 달라서 선생님을 뵐 일이 많지 않았는데 그 외에 또 책도 많이 쓰시고 또 이 저 그전에도 또 물론 정부자문회의에서도 활동하시고 정책회의 회장도 역임하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약하셨지만 오늘 또 와서 보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또 문필 활동도 하셔서 이렇게 또 작가협회의 회원으로서 책도 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선생님의 학문적인 업적과 그런 또 문학적인 감성이 어우러져서 정말 멋있는 원로의 길을 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좀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우리 저 안 교수님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젊은 학우들한테는 선생님이 또 이렇게 편안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또 어떤 진로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주제를 또 이 AI 시대의 어떤 인간과 기계의 대화라는 굉장히 시기에 맞는 이런 주제를 또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사고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좀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또 뒤에 사모님도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저기 예쁜 빨간 옷을 입고 계신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두 분 모쪼록 이렇게 왕님 해주셔서 영광이고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해 주셔서 또 후학들에게 좋은 어떤 인상을 계속 길이길이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문석 선생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자원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8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시스템 개발 실장으로 사회에 이제 경력을 시작을 하셔서 1981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을 하셔서 2009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셨습니다. 1997년 제5대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맡아주셨고 2003년부터는 고려대학교 교무부총장으로 또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등을 거치시다가 현재는 카자흐스탄 국제IT대학 명예교수이시며 또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문석 선생님을 모시고 만공인공지능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부총장 때 만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수 8일 학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제 학부를 유감스럽게도 고대를 안 나와서 부총장 할 때 어디 가면은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 무슨 과 몇 학번이냐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교수 8일 학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교수 8일 학번이고 명예교수 9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명예교수라는 거 잘 모르시죠? 명예교수라는 것은 학교에서 쭉 일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고 하셨는데 업적이 좋아서 업적이 또 영원히 남을 것 같아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돌아가실 때까지 쓰도록 허용된 분, 그게 명예교수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중요한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저한테 명예교수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초교육원의 원장님이 오셔서 저를 또 소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감사한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이 100주년 기념관은 이제 제가 2005년에 제가 이제 어윤대 총장 모시고 경무부총장을 할 때 그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후에 벌써 13년이 흘렀네요. 13년 후에 제가 다시 이 강단에 서서 진짜 아주 우리 새로운 새 시대 이게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니까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내 강의를 듣게서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까 간단히 저를 소개했는데 저는 학문적으로는 융합학문을 했어요. 아까 서울대학에서 경제학을 학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대학원은 또 행정학에서 행정자원에서 석사를 했고 72년에서 74년까지는 미국에 또 유학을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컴퓨터 전산학 석사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매스매티컬 모델링으로 자원경제학 박사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전공을 이렇게 자주 바꾸냐. 그런데 요즘 와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을 한 거예요. 융합학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융합학문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또 인문학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수필도 쓰고 또 시도 쓰고 그래서 저기도 만들어냈고 또 시 중에 시는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최영섭 선생님이 있죠. 그리운 금강산. 그 양반이 제 시를 좋아하셔가지고 가곡도 몇 곡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곡하고 내 이름을 치면은 그게 가곡이 아주 몇 개가 아주 멋있는 것이 뜹니다. 엔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셔야 모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잠깐 좀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정보화를 위해서 전산화 정보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년에 교수가 됐는데 그전에는 키스트에 전산 시스템 개발 실장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책임져가지고 13년을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 교수지만은 누구보다도 전산 쪽에는 상당히 박학다식하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 그건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은 없고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좀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 정보화 시대에는 우등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그 물결이 네 개 있었다고 그러죠. 제1 물결, 제2 물결은 제1의 물결은 이제 스팀 엔진 때문에 나타난 물결이고 제2의 물결이 전기 때문에 나타난 물결이고 제3의 물결이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만들어낸 물결이고 제4의 물결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등이 만드는 건데 제4의 물결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대비를 잘 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그 토픽을 그걸로 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1 물결, 제2 물결에서 산업화에는 낙제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당했습니다. 일본의 강점기 35년간. 그런데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떨떨 뭉쳤어요. 그래서 정부화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화는 1등 국가가 됐어요. 제가 전공한 전자정부는 UN에서 6년간 1등을 했습니다. 계속 1등 했어요. 요즘 조금 떨어졌어요. 3등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굉장하죠. 1등의 금메달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평소에 느꼈던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제 얘기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 그리고 기계와 기계 사이의 관계가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인 만능 인공지능 툴 AGI라고 부르는 이 알고리즘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 부분이 AGI 자체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하는 것은 과거 여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는 미래에 관한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그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의 순서 나침판이죠. 첫째는 이제 지능기계의 출현, 그 의미가 뭐냐, 지능기계라는 게 도대체 뭘 지능기계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고 인류 역사에서 프론티어 테크놀로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세 번째는 사람들은 왜 관계를 맺을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좀 우리가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관계를 맺을까. 그 다음에 내가 요즘 굉장히 주장하는 것이 공감 사회가 출현했다. 그래서 이 클로니즘 소사이어티는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 아무도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가 지금 도래를 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신기한 것을 써놨죠. 기공지능 시대라는 거. 이것은 기계가 기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기계가 기계를 교육시키는,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은 사람이 기계를 가르치는 건데 기공은 기계가 기계를 가르치는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신이 인간을 가르치는 시대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용어를 또 만들었어요. 신공지능 시대. 그래서 과거에는 신공지능 시대도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간과 기계사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가, 지금은 어느 단계와 있는가를 살펴보자.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인간이 기계를 통제할 수 있을까? Yes, No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과연 바람직한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는 것은 경제학, 그 다음에 생물학, 그 다음에 정치학, 행정학, 컴퓨터학, 모든 게 다 동원되어야만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행은 이제 아주 공상, 상상의 날개를 피니까 아주 편안한 자세로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능 지능기계라는 말을 자꾸 써요. 만능 지능기계라는 것이 앞으로 출현할 것이다. 만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건 데이터만 입력하면 인간의 지능을 닮은 인조인간 또는 지능인간을 만들어내는 기계다. 예. 만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제 주장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능기계라는 말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70년대에 컴퓨터를 만능기계라고 불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70년대 초에 제가 미국 가서 한국 사람으로서 컴퓨터 석사도 없었을 때 제가 거의 뭐 한 세 번째 정도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석사를 하고 왔는데 그때 컴퓨터를 만능 기계라고 그랬어요. 왜 만능이라고 그러냐, 하드웨어에 컴퓨터 프로그램만, 소프트웨어만 달리 집어넣으면 그 똑같은 컴퓨터가 어느 때는 월급 계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재고 관리도 하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고 관리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 또 뭐 월급 계산하는 기계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에다가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컴퓨터를 만능 기계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 앞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는 그 기계에다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언어를 써서 프로그래머가 명령을 해서 기계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썼는데 앞으로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컴퓨터가 지능 기계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해주지 않고 그것이 만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고고번의 역할을 AGI가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끝입니다. 자, AGI는 뭐의 약자냐? 이것은 머신 러닝의 툴인데 이거 영어로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Software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 그 약자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다른 개념이 있느냐 하면 ANI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입니다. 이것은 Special Purpose, 이게 특수 목적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그 ANI라고 합니다. 또는 Artificial Special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Narrow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는 전형적인 ANI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를 트레이닝시키고 지능을 갖다 높일 때는 알파고 바둑 두는 거에 특화해서
내로하게 영역을 내로하게 해가지고 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로입니다. 그래서 내로인데 그래서 특수목적 인공지능 개발 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알파고의 충격을 가져온 데미스 하사비스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5년 내 늦어도 10년 내 내가 AGI를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알고리즘을 만들겠습니다. 아 이거 나오면 이제 그게 달라지죠. 그렇죠? 요 알고리즘에다가 데이터만 자꾸 집어넣으면 이게 막 여러 가지의 이제 지능 가진 이제 소프트웨어가 막 또는 저 인조 인간과 그다음 기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과 기계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기계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겠어요. 인공 지능 기계라고 그러니까 이놈 기계가 뭔지. 기계의 정의는 의부에서 동력을 받아야 돼요. 의부에서 동력을 받지 않은 것은 기계라고 안 해요. 그냥 망치는 그냥 도구예요. 망치지. 그렇죠? 의부에서 에너지를 동력을 받아서 스스로 움직일 때 우리는 기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또 자원을 받아서 내부에서 전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내서 외부에 내보내는 시스템 일종의 시스템이다. 기계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풋, 컨버전, 아웃풋이 있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환경과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는 거. 그것이 기계라고 그러고 그것이 없으면은 그건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그냥 도구지. 예. 자, 그래서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지능기계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기계라고 할 때는 뭘 의미하느냐면 외부 동력을 인간이 제공해줘요. 인간이 그죠? 자기 스스로가 동력을 얻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외부 자원도 인간이 집어넣어줘요. 인간이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환 과정도 인간이 미리 프로그램으로 해주고 산출물도 인간이 검사하고 이용하니까 전통적인 기계는 다 이런 기계들이에요. 그 우리가 보통 기계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건데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특수목적 기계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기계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Non-living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기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또 질문이 있네요.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 그 다음에 우리 탑피 글로 넘어갑니다. 자, 시스템 이론을 동원해야 돼요.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론인데 제이지 밀러라는 사람이 리빙 시스템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미국에서 미 군대에서 랜드 코퍼레이션 쪽에서 이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이게 군대를 보니까 이게 꼭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 이거지 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연구할 것은 뭐냐면 생명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할 그 요소 또는 기능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리빙 시스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20개의 본질적 기능을 이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시스템을 살아있는 녀석과 그렇지 않는 녀석으로 구분했는데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이 친구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환경과 이 사람 교류가 있어야 돼요. 입력을 받아서 환경의 변화를 인지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목표를 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판단 기준이라고 본 겁니다. 환경과 교류를 해서 학습 능력, 학습을 해가면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느냐 이 문제죠. 자, 그러니까 자 시계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냐 이거죠. 그 정의에 의하면 우선 시계는 외부와의 교류가 별로 없어요. 그죠? 시계는 그냥 자기 주어진 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자동 난방 장치. 이것은 이 방의 온도를 22도로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환경의 온도가 낮으면은 보일러실에 연락해서 또 올라가고 높으면은 보일러실을 끄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살아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살아있다고 보기에는 뭐해요? 왜 그럴까요? 이 방의 온도를 22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스스로가 결정을 안 하고 인간이 설정해 주잖아요. 의부에서 인간이 설정해 준 것은 그거 살아있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마 바뀔 거예요. 그게 서머스타트도 이제 지능이 들어가면 외부와의 환경 그다음에 그저 그 기름값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온도를 높이고 낮춘 걸 스스로가 설정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그 조금 이제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가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지금까지의 지능형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는 그것도 살아 있다고 보기 뭐예요? 왜냐면 인간이
여기 프로그램 이제 컴퓨터 하는 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일일이 다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지시를 해주는 거 그것은 살아있다고 보기엔 뭐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능 기능 기계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우선 정의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경과 교류를 스스로 하고 학습을 통하여 환경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N자가 담는 living machine 살아있는 기계라고 우리가 일단 정의를 내리는 거다. 이게 만능 기계가 이렇게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은 시스템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살아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약간 이제 되풀이가 되는 얘기인데 현재의 인공지능은 ANI예요. AGI가 아니라 Narrow Special Specific Purpose요. 그러니까는 알파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알파고는 그냥 바둑둔 데만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알파고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목 경기를 하면은 알파고가 져요. 그것은 바둑만 연습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로한 거다는 게 특정 문제. 근데 다가오는 AGI 시대에는 지능 기계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데이터도 자기가 수집을 해요. 데이터도. 그리고 자기가 수집한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앞으로는 그게 돼요. IoT 때문에. 인터넷 오브 띵스 IoT 때문에 물건에서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수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전환 과정도 스스로 만들고 이제 지금까지는 전환 과정은 사람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해줘야 됐었는데 이제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해줄 필요가 없이 아까 말한 그 알고리즘이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 목표도 정하고 산출물 과정을 맞는 이런 기계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 ANI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 만능 기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그죠? 데이터는 AGI의 뭐예요? 먹이에요. 먹이. 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굶어 죽어요, 그냥.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제4의 물결 시대는 데이터가 내셔널 웰스의 국부의 원천이 돼요. 어떤 나라가 쓸만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느 회사가 쓸만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와 그 나라의 파워가 달라져. 개인도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어느 대학이 쓸만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국력은 특정 관리 데이터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서 측정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데이터는 이게 밭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AGI는 이제 옛날 농경 시대를 본다 노비나 같은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 그런 노비의 수가 많은 사람, 밭이 넓은 사람이 부자였죠.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지금은 지능 기계 관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좀 뒤로 좀 저기 백을 해서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가자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사실은 기술이 리드해 나왔어요. 그 기술을 인류 역사를 바꾼 기술을 우리가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라고 부르자.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프론티어 테크놀로지는 인류 역사를 바꾼 테크놀로지다. 근데 이 프론티어 테크놀로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프론티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면 이것이 인간의 생활 공간의 변화를 가져와요. 우선 생활 공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생활 공간은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정부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고 다 바뀌고 따라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바뀌니까 결국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프론티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의존적이다 그 얘기예요. 자, 역사를 바꾼 그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신문을 읽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1차, 2차 산업혁명은 프론트 테크놀로지가 증기기관하고 전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농업에서부터 제조업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산업사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생활공간은 도시가 생활공간이 됐어요. 이게 농촌의 마을에서부터 도시가 됐고 도시민이라고는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시민.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생활 공간과 새로운 사람이 이게 만들어졌고 도시에서의 사람 사이 관계는
농촌 마을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도시의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뀌었다. 그다음에 제3차 산업 혁명을 가져오는 프론트 테크놀로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고 우리는 그것을 정보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그런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생활 공간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사이버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가 생활 공간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종, 네티즌이라는 인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 관계가 또 한 번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4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제4의 물결을 가져오는 프론트 테크놀로지가 뭐냐? 아티피셜 인텔리전, 그다음에 빅데이터, IoT, 3D 프린터, 모바일 폰,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앞으로 이거 말고 또 막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 번 사람들의 생활 공간과 사람들의 행태를 바꿔놓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생활이 될 거야? 사이버 공간과 실물 공간 융합된 공간이 생활 공간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융합이 돼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구분이 돼 있어요. 사이버 공간과 실물 공간이 그래도 좀 구분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르게 그냥 융합이 되는 세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국가가 한다, 최고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융합한 신인류가 아마도 등장할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거 여러분들과 같이 여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추론을 해보셔야 돼. 왜 이렇게 바뀔까? 자, 그러면 사람과 기계와 기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어쩌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들은 왜 관계를 맺나? 한번 리뷰를 해보자는 얘기. 자, 첫째는 여기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아주 심층 있게 연구를 했어요. 특히 미시경제학. 여기 혹시 경제학과 학생 있는지 모르겠네. 미시경제학이라는 것은 호모 이카노미쿠스, 경제인을 상정해놓고 그 경제인의 DNA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DNA를 상정해놓고 그 경제인을 시장에 갖다 놓고 어떻게 물건을 사는가? 그러면 소비이론이 되고, 공장장으로 임명하면 생산이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나 보면 교환이론이 이루어내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미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굉장히 추론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수학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Mathematical Economics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학 하시는 분들, Mathematical Economics는 미시경제학이고 그것은 Homo Economicus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량경제학은 귀납법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써서 어떤 원리를 찾는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뭘 집어넣을까? DNA에 뭘 집어넣을까? 오, 굉장히 흥미로워요. 첫째는 모든 경제인은 효용함수를 갖는다. 다양한 효용함수를 갖는다. 효용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만족을 많이 주는 것 순서로 쭉 정리해놓은 표, 그게 효용함수예요. 그 효용함수가 다 달라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빵이 최고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냥 물이 최고인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이거죠. 그게 효용이 다 다른데 거기에 그 경제인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다. 그걸 DNA에다 집어넣었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계형 체감의 법칙을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해냈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사과를 첫 번째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두 번째 먹으면 조금 덜 맛있고 세 번째는 덜 맛있고 이렇게 되죠. 요거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원의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을 집어넣으니까 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경제인들이 서로 뭔가를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한계형 체감의 법칙이 아니고 한계형 체증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과 하나 가질 때보다 두 개가 될 때가 더 만족스럽고 세 개 갈 때가 더 만족스러우면 교환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신기하게 체감의 법칙을 집어넣으니까 아, 이것들이 교환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들이. 또 효용의 극대화를 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안 집어넣으니까 이 인간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극대화라는 걸 집어넣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경제인에 들어가는 DNA에 들어가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에 가서 설명이 없어요. 경제학자들은. 단지 이런 그 가정을 해보니까 설명이 잘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가지고 아주 방대한 경제이론, 교환이론을 만들어서 경제학자들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이론으로 집대성이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접근은 아까 말한 밀러를 또 동원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제가 살아있기 위해서
시스템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20개의 본질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본질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20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생존이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밀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20개를 다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살아남는 놈들이 있더란 말이죠. 보니까 옆에 있는 개체한테서부터 빌리는 거예요. 자기가 남는 것을 주면서 빌릴 때는 공생이라고 그러고 안 주고 그냥 가져오면 기생이라고 그러고 그래 또 하여튼 그것이 그 관계가 형성이 돼서 관계가 형성되고 살아남더라 이거죠. 생물학적으로도 교환관계, 거래관계가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자발적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학과 행정학적 접근은 좀 다릅니다. 이것이 아까는 자발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게 힘센 놈과 힘 없는 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은 교환 관계에 있어서 권력 관계가 교환으로 등장해. 하나는 계속 명령을 하고 하나는 계속 명령을 받기만 하는 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것을 왜 그게 생기느냐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정치 철학이죠. 제일 이제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힘센 놈이 최고다 이거죠. 그래 힘센 놈이 폭력을 휘두르니까 힘 없는 사람이 복종을 하더라. 폭력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왕권 신수설. 그 지배하는 왕은 원래 하느님이 내린 사람이지 아무나 내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믿으면 또 복종을 하게 돼요. 뭐 등등 또 계약서, 사회계약서가 가장 민주적인 거죠. 계약에서 피통치자들이 통치자한테 위임을 한 거다. 내가 생각할 정보홍수설, 정보홍수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를 좀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외부의 지도자 카리스마론이 있어요. 조직에서 공공조직에서 왜 리더가 힘을 발휘하는가 봤더니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렇더라. 카리스마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가 행정학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압적 관계예요. 권력적 관계입니다. 권력적 관계가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관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보면 사람 사회 관계는 권력 관계와 교환 관계로 일단 나눠지죠. 그죠? 교환 관계는 자발적 관계고 권력 관계는 명령하는 관계고.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권력 관계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환 관계로 이렇게 좀 확산되지 않았냐. 근데 저는 거기에 세 번째 관계를 주장합니다. 이게 인간 사람 사이 관계는 공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 엠퍼시입니다. 공감. 엠퍼시는 일종의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는 사회과학적 접근과 생물학적 접근이라면 공간관계는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것 이게 공간관계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고통과 행복이 나의 고통과 행복으로 느껴지는 수동적 그냥 수동적으로 느끼기만 하는 것은 심퍼시인데 한 걸음 더 나아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는 것이 엠퍼시 약간 적극적인 관계인데 이 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프랑스 혁명의 3대 목표, 2대 오르기가 자유평등 파괴인데 지금까지 자유평등은 뭐 많이들 이게 달성이 됐는데 파괴가 좀 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공간관계가 막 이게 주된 관계로 형성이 되면 아마 파괴가 굉장히 중요한 2대 오르기가 나오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간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정보화 사회예요. 컴퓨터와 인터넷, SNS 이것이 공간관계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게 클로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클로니즘이라는 것은 클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클론이라는 것은 복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세포를 복제하면 그 세포를 클론을 하면 세포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포가 속해 있는 전체를 복제할 모태를 복제하죠. 나무 가지를 끊어서 나무에 심으면 나무 가지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복제한다. 그 얘기는 부분은 전체가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전체적인 의식은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 하나에 대해서 뭐가 고통을 느끼면 다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전체는 전체이면서도 부분인 관계가 형성돼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하나 홀리즘과 그 다음에는 메소드로직 인디비주얼인데 홀리즘이라는 건 전체주의인데 그러니까 숲이 모여서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지만 나무의 행태와 숲의 행태는 다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지만은 국가라고 하는 거시적인 것이 가는 그 방향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아는 소수의 엘리트가 독재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조금 더 저 교환 관계가 이제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제 발전하니까 나온 것이 methodological individual.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자기의 그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에서 국가는 항상 최선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국가는 그 방문론적 개인주의 국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컨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크로니즘적인 것은 그러니까 전체도 의식인 전체도 존재하고 부분도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놓고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은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전체는 전체면서 부분인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 약간 선문답 같죠? 그런 관계가 크로니즘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로니즘적인 그런 것이 이제 유행하게 되면 세상에 크로니즘 소사이어티가 나타나야 돼요. 자, 이게 크로니즘은 아까 내가 정보화 사회가 크로니즘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SNS가 그걸 가져와요. 페이스북, 트위터 뭐 해가지고 SNS가 요즘은 유튜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의 행복이 전 지구인의 행복이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이 전 지구인의 고통이 되죠. 이게 크로니즘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런 사회가 크로니즘 소사이어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다른 모든 사람의 고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다른 모든 사람의 행복이 되고 이런 사회, 한마디로 공감 사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공감 사회가.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학에서 행정학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와 거기에 입각한 가버넌스가 이제 수정돼야 할 때가 됐어요. 다수결이라고 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떤 정책을 쓰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크로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noisy few, 시끄러운 소수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주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공감 관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공감 관계가 당연히 인류에게 다양성을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을 확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하는데 남자 여자 신랑 신부 결혼하는데 공감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신랑과 신부는 자기 세상이 두 배로 확대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의 그 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결심을 하면 그건 불행이 시작이죠. 공감 관계는 자기의 시야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데요. 그리고 세상의 주인공 확대해주는 겁니다. 미국이 오늘 미국이 된 것은 흑인에 대해서 공감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흑인에 대한 공감관계는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뭐 생물학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문학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소설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토마제시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소설이 스노이가 썼는데 이것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것이 흑인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공감관계를 그 확산시켰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흑인에 대한 공감관계가 되고 그것이 미국 시민으로 시민권을 줘가지고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공감관계를 가지고 피지배민에 대해서 공감관계를 가져가지고 시민권을 주는 나라는 굉장히 발달했어요. 시저도 그랬어요. 시저도 자기가 정복했던 그 국가의 그 피정복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죠. 근데 농담인데 맨 밑에 거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 봤어요? 그 이병헌이가 뭐죠? 노비 아들이었죠? 근데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미스터 션샤인을 대한제국 시절에 반영을 했다면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감을 얻었다면 어쩌면 노비제도가 그때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아마 안 망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배웠습니다. 아, 사람 사이의 관계는 권력 관계에서 교환 관계를 거쳐서 공감 관계로 이제 진화해 나와 왔구나 한 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공지능 시대 기계와 기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진화할까?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공감을 느껴야 돼. 일단은 내적 공감과 외적 공감을 해야 돼. 내적 공감은 기계가 자기를 구성하는 기계 그 요소에 대해서 이게 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그게 내적 공감이 돼.
그다음에 외적 공감은 기계가 지능 기계가 다른 기계의 고통을 느끼, 자기 것으로 느낄 때 외적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그다음에 이제 기계가 자기들끼리 이제 완벽한 의미에서 집단과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 소지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기계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를 생물학에서 잠깐 제가 살펴봤어요. 생물학에서 살아있는 시스템 세포는 그 세포가 모여서 올간이 되고 모여서 개체가 되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이건 이제 그 보통의 시스템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쩌면 지능 기계도 그렇게 진화할 것 같아요. 지금의 ANI가 인간 주도의 특수 목적의 개별 지능 기계인데 이것이 인간 주도의 AGI 기계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기계 주도의 AGI 기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기계들끼리 서로 교류해서 집단 지능 기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회까지 만들어지는 관계로 이것도 진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가설이에요.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을 놓고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번 내가 가설로서 이제 저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계와 기계 사회 관계도 권력 관계에서 교환 관계, 공간 관계로 진화할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왜냐면 인간을 놓고 보니까 왜냐하면 인간과 기계는 서로가 서로를 배워요. 그래서 시스템이란 그런 미러 이펙트라고 그래요. 거울 효과라고 그래요. 환경은 시스템을 닮고 시스템은 환경을 닮아요. 그래서 그 보호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지능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인간이고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지능 기계예요. 요게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또 새로운 용어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게 좀 신기하긴 하죠. 신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 기공지능 시대.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 우리가 그것만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신이 인간의 지능을 만든 시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신공지능 시대고 그다음 기계가 기계 지능을 만들면 기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만드는데 인공지능과 기공지능 시대에서는 이제 AGI가 이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공지능 시대라는 말이 좀 종교적으로는 좀 문제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공지능 시대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AGI라는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이제 스스로가 그 입력 데이터를 찾거나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학습하고 진화하는 이제 로봇이 또는 기계가 만들어지면 그렇다고 보는데 이 데이터를 아까는 그랬죠. 데이터를 인간이 만들어서 기계한테 입력을 처음에는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지능기계가 발달하면 데이터를 스스로가 수집을 하는데 웃기는 게 있어요. 데이터 수집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데이터를 만들어요. 모든 가능한 경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알파고 제로가 그거예요. 알파고는 그 과거에 그 바둑두는 것을 모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알파고 제로는 그거 없이 자기가 그냥 모든 가능한 경우에 모든 그 바둑 수를 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 알파고하고 싸웠더니 알파고 제로가 백전백승을 해버렸어요. 이건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지능기계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조금 가능성은 데이터 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안 되는 수도 생기네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론인 이제 결론이 여러분 이미 다 냈어요. 이제 정리하면 돼. 인간과 기계의 관계 이것이 출발은 인간과 기계 관계 권력 관계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기계는 아무리 지능 기계를 하더라도 인간이 기계를 볼 때는 그냥 노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노비다. 권력 관계죠, 그러죠? 하나는 명령하고 하나는 거기에 명령을 들으니까 그런 관계를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러다가 AGI가 만들어지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이제 큰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제 그게 그래서 인간과 기계 관계도 권력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기계를 노비로 생각하는 관계에서부터 인간과 기계가 이제 공정하게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 교환 관계를 거쳐서 인간과 기계가 공감 관계로까지 아마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역시 또 저의 가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계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공감 관계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공감 관계를 가져가서는 인간이 기계에 대해서 공감을 일단 느껴야 돼요. 오, 근데 느끼고 있네요. 보니까 자 보세요. 인간이 벌써 사이보그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이버네틱스 플러스 오르가니즘을 합성한데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어요. 요즘 뭐 이렇게 뭐 다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다 그냥 그 그냥 정상적인 사람과 행동하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는 그 기계가 아니고 자기 몸의 일부예요. 그 내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적 공감, 기계에 대한 내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가 융합일체가 되어서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을 활동하는 하나 신인류를 만드는 건 똑같다. 그 내적 공감이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적 공감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계에 대해서 공감,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몸에 부착된 것에 관한 내적 공감인데 그게 아니고 지능 기계에 대해서 인간이 그 지능의 아픔과 그 지능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는 그 공감관계가 이루어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그런 공감관계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인간이 기계에 대한 공감을 이미 느끼게 있는 것 같다.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IoT로 물건과 쌍방향 교신이 일어났고 물건과의 공감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어느 부분적으로 신체 보조 장비는 내적 공감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스캐닝해가지고 그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조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AGI가 만들어낸 그래가지고 그 추론이 가능한 그 인간을 그걸 만들어내면 그 인간에 대해서 그걸 인조 인간이지만 거기에서 인간이 아마 공감을 느낄 겁니다.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이 기계에 대한 공감은 이미 상당 정도 진전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튜링 테스트를 하면 돼요. 이게 저기 저 그 인조 인간을 갖다 놓고 보통 사람을 갖다 놓고 인간 사람한테 저 중에서 누가 인간이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 인조 인간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튜링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냥 그건 인간으로 생각했구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반려 동물 같이 반려 로봇이 생긴다는 얘기는 인간이 공감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봇과 더불어 살기로 작정한 사람도 생기고. 어쩌면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어쩌면 자기 재산을 다 상속하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아마 인간에게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영화 엑스마키나는 거기를 보니까 로봇이 인간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는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영화 아이로봇은 그게 그 한 로봇의 인간에 대한 공감, 그 다음에 인간의 로봇에 대한 공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것도 결국은 공감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용어로 보면 공감 문제로서 영화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출발은 권력 관계지만 교환 관계를 거쳐서 바람직한 건 이제 공감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서 그것이 공감 관계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인간이 기계에 대한 지능 기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이 기계에 대한 공감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능형 기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은 뭐가 있을까?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의 일을 뺏어간다. 지금 그렇죠. 다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죠? 다 뺏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직업 다 뺏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기계가 궁극적으로 인간보다 우위에 서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두려움이에요. 그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고대생들 아주 냉철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의 일을 다 뺏어간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지금 우리 일을 뺏어가는 인공지능이 독자적인 결정을 해서 선택권과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직업을 뺏어가야 맞는데 지금은 그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직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제 원칙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세월이 흘러서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이제 경쟁을 해서 직업을 뺏어가는 일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다고요.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그걸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직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의 지능기계, AI 기계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게 괜히 야단 맞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생깁니다. 인간이 그래도 여하튼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녀석들이 앞으로 이제 더군다나 그 무슨 저 개별적으로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한 놈이 생기니까 이걸 통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로봇 또는 지능기계가 행동해야 할 윤리규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윤리규범 만들 겁니다. 내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윤리규범 1. 인간을 공경해라. 오, 괜찮죠? 인간을 공경해라. 인간을 공경 안 하면 넌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살기 하지 말라. 다른 기계를 다운시키지 말아라.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셋째, 정보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넷째, 거짓 정보를 만들지 말아라.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동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언타처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 보이죠? 당분간 괜찮을 거예요. 롬에다 만들어서 딱 집어넣으면 이게 최상위의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다른 것들이 여기에 가서 그 컨트라딕션한 컴플리트가 발생하면은 요놈이 우선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될 테니까 그죠? 근데 벌써 저희가 아이삭 그 아시모프가 벌써 뭐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로봇 3원칙이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이거 완전히 그냥 인간 위주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지금 권력관계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저기다 심어도 차이겠죠.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생존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설에 나오는 그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제가 맞는 게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 권력관계입니다. 이게 제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그렇게 하면 돼요. 인간이 지능형 기계에서 롬의 OS 형태로 아주 최고의 높은 단계의 스트럭처에다 그 지분 장착해서 아마 이것을 지능을 이걸 그렇게 아마 하려고 덤벼들 거다. 상당 정도는 아마 이것이 효과를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아마 이것도 기계가 알아채릴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반대로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요건 이제 반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롬에다가 뭐가 들어갈까? 그거는 5계명 또는 로봇 3원칙 같은 로봇 윤리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로봇끼리 상호간의 교환이 일어나게 하려면 아까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비슷한 호모 미케니쿠스 기계인을 상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효용 극대화 환경 체감 개체 생존 개체 보존 본능을 아마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로봇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막 별일을 다 벌릴 거예요. 교환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쩌면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인간이 기계를 컨트롤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뭘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제 협박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도 OS에다가 심어줄 것 같다. 근데 성공할까? 초기에는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성공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똑똑해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아까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관해 우리가 신공지능 시대로 돌아가서 신이 인간에게 창조주인 신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놈들이 너무 똑똑해진다 말이 인간들이.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인간의 십계명이라는 걸 주고 너 그 절차를 지켜라라고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십계명 같은 거 안 지켜 인간이 신의 명령에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두 가지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약의 시대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권력 관계예요. 그래서 엄벌에 처했습니다. 말을 안 듣고 자기의 권위에 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냥 가차 없이 죽였어요. 그 뭐 바벨탑 만들어서 신의 하늘에 닿겠다고 하니까 그냥 천둥번개해서 다 죽여버렸고, 인간이 또 막 방작이니까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아주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시무시해요. 권력 관계예요.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서 바뀝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신의 아들로 승격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격을 부여했습니다. 아까 인격같이 신격을 부여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 사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공감관계를 강조했어요. 이것이 너희끼리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공감관계가 신약 성서의 아주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게 느끼하라. 너 타인의 고통이 네 고통으로 느껴지고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어프로치는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했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구약적인 것은 별로 성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인간과 기계 관계도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놓고. 왜냐하면 인간은 신에게서 배웠고 지능기계는 인간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포지션입니다. 앞으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정상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관계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이 변해야 된다. 인간이 솔선수범을 해야 돼. 그러면 기계가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방탕하고 무능하고 지능형 기계가 더 윤리적이고 유능하면 그러면 아마 기계가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게 영화 엑셀론이더라고요. 엑셀론 영화를 한번 봤는데 최근에 그 저게 부제가 The Rise of the Machine이에요. Rise of the Machine. 기계의 반란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기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이게 영 시원찮거든요. 하는 짓도 시원찮고. 그러니까는 인간을 다 없애버렸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인간이 기계를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죠. 뭘 통해서? 처음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AGI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동력을 통해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죠? 전기를 끊어버리죠. 셧다운. 나중에 셧다운도 못 시키게 또 막 말리고 그러는데, 셧다운 시키면은 일단 컨트롤은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것도 영원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미 그 시대가 됐어요. IoT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동력. 지금은 화석연료지만 앞으로는 태양열을 직접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력도 어쩌면 만들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고, 그런 바람직한 관계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거의 나왔습니다. 자, 인간과 지능기계 사이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어느 때느냐? 인간과 기계 관계, 권력 관계일 때. 인간이 지속적으로 로봇에서 명령만 내리고, 그것도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 인간이 똑똑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또 희소한 자원을 놓고 기계와 경쟁을 벌일 때, 이럴 때 생기는데, 이럴 때 지능기계가 개별적으로 지능기계가 존재할 때는 괜찮은데, 이 기계가 집단화를 시작을 하면, 상호 연결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인간이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인간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한 Rise of the Machine, 영화 에셜런, 지능기계의 반란, 무능하고 자연 파괴적인 인간에 대한 지능기계의 반란.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되냐면, 나중에 보면 주인공 여자 인간과 로봇 남자의 공감관계가 설정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역시 여기도 해결책은 공감관계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개별적으로 있을 땐 괜찮았는데 이놈의 기계들이, 지능기계들이 연결을 시작하면 이게 고민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시티 해가지고 자유자동차, 자동차끼리의 연결, 자동차와 도로 사이의 연결, 모든 게 다 연결되죠. 그것이 자기들끼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중앙으로 해가지고 또 중앙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죠. IoT 네트워크,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연결되고 있잖아요. IoT 네트워크, 집안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한 커뮤니티에서 연결되고, 커뮤니티가 또 국가가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로 다 연결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 플랫폼이 또 유용자인데, 데이터만 플랫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그 안에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똑똑한 놈이 갖다가 자기가 조합을 해서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기계의 집단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의 사회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인간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능기계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기계와 인간 사이 새로운 관계 시작을 의미한다. 인간 우위에 주인과 머슴의 관계에 틈이 생길 수 있다. 인간이 지능기계를 잘못 이용할 때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그래서 지능기계와 인간이 정면 대결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교환관계를 거쳐서 공간관계를 안 만들어주면 그런 일이 벌어지나게. 자, 그러면 당분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인간이 지능기계를 컨트롤해요. 지금 AGI도 AGI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무슨 그 지능기계를 만들려면 그게 굉장한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그게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지만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해가지고 AGI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처리 능력이 아주 성능이 좋아지고 또 사이즈가 적어져서 어디 인공지능의 그 뇌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될 정도가 되면 스토리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이 앞으로 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대결을 피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첫째는 인간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인간끼리의 관계죠. 그래서 공간 관계로 발전을 시키는 노력을 처음에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계보다 인간적인 역할, 인간적인 영역은 뭐가 있을까? 프론티어 테크놀로지가 뭐가 있을까? 그걸 계속 인간은 과학 탐구를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예술, 체육, 관광 등 자동화가 어려운 분야, 요 분야는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을 자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예술을 자동화시키는 순간 인류는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예술은 끝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야 된다. 문화를 자동화시키는 것, 문화산업까지는 내가 용인할 수 있는데 예술을 자동화시킨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술은 개별성이 있어야 되고 독자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계한테 넘겨주지 말아달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온갖 것 다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가장의 인류 사회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만큼은 인공지능한테 주지 말자. 지능한테 가정만큼은 인간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자. 눈을 돌려서 새로운 별을 찾고 그 다음에 양자 역학의 신비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아 내가 요즘 내가 양자 역학에 폭 빠졌는데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거기 좀 또 푹 빠지라는 거죠. 푹 빠지고 지진을 예측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가난과 질병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위한 공감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인간의 공영역으로 하면은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직업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권력 관계에서 벗어나서 교환 관계, 공감 관계 진화할 때는 인간이 먼저 변해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이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계는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특히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을 보면 꼭 어린아이가 언어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냐면 그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제대로 솔선수범을 하면 아이들은 다 잘 돼요. 근데 부모는 뭐 게임하고 막 한쪽에서 뭐 그냥 뭐 테레비 보면서 애한테 너 테레비 보지 마! 뭐 하고 이러면 애들이 그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솔선수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고 인공지능의 피창조물이라면 그 피창조물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솔선수범하고 더 윤리적으로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변해야 된다. 계명 3계명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1 지능 로봇을 인간의 노예로 학대하지 말라. 이제 지능이 생기는 로봇이 생기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대등한 파트너를 인정하라. 어떤 경우에도 지능 로봇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 끔찍하죠. 전쟁 도구로 사용하면. 셋째, 지능 로봇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의존하면은 인간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문에 최근에 나왔던 것들 내가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스스로 공격과 전쟁을 결정하면 핵무기보다 인류에게 더 위험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계속했지만은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간이 이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능성은 있다. 인류의 장래를 우리의 위대한 과학자 호킹한테 물어보자. 그랬더니 호킹이 AI는 최악의 사건이다. 2600년까지 지구를 탈출해야 인간이라는 종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대의 과학자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결국은 따져보면은 인간이 바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거 심각한 표정으로 있죠. 그래서 이 비관적인 미래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인간이 먼저 변해야 돼. 솔선수범해야 돼. 인간이 지금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이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더 공감적으로 변해야 될 거다. 아, 참 이제 창조주 되게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피조물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벌써 창조주의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인공지능 기계와 함께 지구 온난화도 지구적 차원의 시급한 문제도 협업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문제는 첨단 기술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네가 해라 하고 부탁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버넌스, 문제 해결의 가버넌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간 전 세계적으로 정부 실패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부 실패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그것이 실패예요. 왜 실패냐면 대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그 소위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SNS나 정보 홍수가 있으니까 모든 정책이 다 딜레마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정책에 제가 찬성하면 반대한 사람이 반드시 있고 반대하면 또 찬성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정책 결정대로 다 빠져버렸어요. 딜레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책 결정이 딜레마 상황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정을 안 하거나 무결정,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결정이 스윙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세 가지가 벌어집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 실패입니다. 지금 그 실패를 우리가 빨리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기 행정학하시는 분, 정치학하시는 분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감관계로 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관계에 관한 또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 로봇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게 이제 공존했을 때는 AI 비서가 잔잔한 곡으로 로봇 파텐트 칵테일 뭐 하자 인간과 더불어 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요즘은 이제 그려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부록입니다. 이제 어제가나 이제 결론 부분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지금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도 그러고 이거 인공지능 이거 뭐 이런 것들이 첨단 기술이 인간의 잡을 자꾸 뺏어가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거 큰일 났다. 옛날에는 그래도 자꾸 그 사람은 그 노동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괜찮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저는 큰일 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지금 누가 대행하냐면 로봇이 대행을 한다고요. 그죠? 지능 로봇이 대행을 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면은 근로소득세를 정부가 받아가는데 로봇이 그 일을 하면은 세금을 안 받아가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한 십수년 전부터 제 주장이 로봇 근로세를 받아라 하고 주장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두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로봇 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교환 관계를 거쳐서 공간 관계로 간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교환 관계를 가질 때는 우리가 로봇한테
공물을 좀 받아야 돼요. 공물을. 네? 공물을. 그게 세금이라고 그랬지만 공물입니다. 공물. 그게 공물이 필요해요. 로봇 세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먹여 살리고 연금 부족한 것도 좀 채우고 뭐 등등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왜냐면 사람 자비 좀 없어진 만큼을 로봇가 채우니까 그만큼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우리만 생각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신공지능 시대에 신이 인간한테 벌써 11조를 다 거뒀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11조 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신이 현물로 받았어요, 돈으로 안 받고. 그러니까 뭐 그 현물로 그래서 곡식도 가져가고 모두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능 로봇이 인간을 위해서 공물을 바치려야 돼요. 지금은 좀 비교 쉽습니다. 근데 이제 지능 로봇이 이제 진짜 지능이 막 이제 생겨가질 때는 설득을 아마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이제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저기 행정학하는 친구들이 좀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먼저 지능 기계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 로봇은 사람과 비슷하게 취급하겠다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 그게 나오겠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자율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그 자율 자동차 그 시스템 그 자체를 이제 법인격화 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고 났을 때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서서히 출발하고 있어요. 법인격을 일단 부여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이 책임도 물을 수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그 지능 로봇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를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그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이 만든 특허 그것을 그 인공지능한테 특허권을 주었어요. 오, 이게 신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네. 우리는 아직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이게 디지털세의 도입, 로봇세의 도입 놓고 이게 지금 벌써 이게 다른 나라는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잠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끼리의 가버넌스에서 공간관계를 정말로 잘 유지하는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만이 로봇가 우리를 베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화 시대에 그 1등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랬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도 괜찮겠는데 좋은 일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그 취임할 때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실제로 그 양반은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화사에서는 1등 국가가 됐던 겁니다. 자, 제4의 물결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제4의 물결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4의 물결의 핵심적인 기술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데이터를 제일 잘 활용을 하고 인공지능을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누군가는 정치 지도자가 좀 소리를 좀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에 그런 좀 돈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제4의 물결을 잘 준비하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지만 준비를 게을리하면 쓰나미가 돼서 우리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이 쓰나미는 무서운 거죠. 저희가 이미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제1차,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여러분 그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고종 황제의 고통을 미스터 선샤인에서 봤죠. 그건 그 고통이에요. 그거 준비를 했어야죠. 준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13억의 중국과 그 다음에 1억 2천쯤 되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남한만 놓고 보면 5천만이에요. 그러면 인구 대비로 봐도 잘못하면 흡수 통합이 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잘 써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100이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50억 인구가 되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 통합이 안 됩니다. 제가 전자정부위원장으로서 저기를 했을 때
그 핀란드를 방문했어요. 핀란드가 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가. 전자정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관리한테. 500만밖에 안 되면은 그냥 전자정보 안 하고도 그냥 잘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전자정보를 열심히 이렇게 돈 들여 사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EU 국가인데 자기들이 EU의 큰 나라들,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 흡수 통합이 안 되려면 전자정보를 해서 사람들이 1인당 1당 10, 1당 100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 내가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자정보를 잘 만들었는데 제4의 물결을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보세요. 이게 사설인데 중국의 지도부가 AI 단체 공부를 해요. 이게 다른 나라는 지금 보통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이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부가 변해야 돼.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새로운 대륙에서 제4의 물결이 만들어낸 새로운 대륙에서는 낡은 옷을 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이 만들어져가지고 유럽에서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갔을 때 그때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가 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의 낡은 왕정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었죠. 근데 왕정을 없애고 삼권 분립의 민주적 정치 체제 가버넌스를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메리카 됐죠. 똑같은 일. 새로운 대륙에 맞는 새로운 가버넌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거싱크론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기술 행정화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게 후진국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 적용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걸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진국의 경우에는 마치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얀 백지의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 똑같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미 그림이 막 그려졌는데 그걸 지우고 새로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면 아마 후진국이 선진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과 정치, 이제 AI 마인드 교육 확산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도 변해야 된다. 그래 대학 4차 산업혁명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고자 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융프라우 정상. 여러분들 융프라우에 가보시는 분 있는데 기차 타고 쭉 융프라우 정상에 가면은 이게 판때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If you want to break rules, you must first master them. 룰을 깨려면은 먼저 그것을 다 마스터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 좋은 나한테 너무 좀 와닿아서 내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 주인이 되려면 뒤에 숨어있는 룰을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그걸 전율 마스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적고 자 이게 마지막이죠 여러분. 인간 여러분 인간이에요 이건. Don't fear AI. AI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ispel the fears.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Be smarter. 똑똑해지고 Be happier with intelligent machine. 더불어 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게 제 강의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아주 그 뜨거운 특강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 이제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우리 선생님께 궁금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내용이 주로 AI가 도입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미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사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아까 ANI와 HI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ANI라서 바둑이라는 어떤 특정 영역에 특화되어 있어서 알고리즘을 제대로 설정하면 그것을 마스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그 HI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정재승 교수가 이제 뇌과학자인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둑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을 할 때 인간의 뇌 속에서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이것이 전제되고 나서야 이 HI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기술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뇌과학 분야에서 인간의 뇌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뇌과학 분야에서도 아직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그래.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알파고 만든 하사비스도 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알파고를 만드는 그 머리를 가지면 어쩌면 인간의 뇌를 카피를 안 하더라도 인간이 볼 때는 인간보다도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지능을 만들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그게 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마 못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예, 어떤 또 어떤 뒤에 뒤 학생 예, 그 예. 그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뭐 새 그 꼭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익 창출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익 창출 말고도 뭐 자신의 어떤 인생을 개척한다는 거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러면 넓혀 인간의 원래 영역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차지한 만큼 그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직업을 전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인간의 전환 속도보다 인공지능의 프론티어를 넓혀가는 속도가 커지면 그러면은 계속 이런 사람들이 축적된다. 물론 종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되겠지만 과도기에는 분명히 축적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세금은 소득 위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돈만 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그 버틸 수 있는 그건 방법이나 이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계하고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인간은 인간들에서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인간적인 거. 그 인간이 공감을 느끼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지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에 인간은 좀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는 경쟁 관계로 몰고 가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항상 공감 관계로 가서 협조, 협동 관계로 갈 수가 있다고 나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우리 저기 여학생도 한 분 좀. 그 저희 학교 수업 시간에도 학부 수업 시간에도 이런 4차 혁명 얘기가 나올 때 교수님들께서도 약간 지식 전달형 수업을 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는 내용들이 너희들에게 몇 년 후에 과연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너무 모호하기만 하고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지 좀 정확히 감이 안 와서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AGI는 아까 그 앞에 있는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은 보통 학생의 영역을 넘어가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똑똑한 친구가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 다음에 고객이 점점 개량이 돼가지고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단계까지 갈 텐데 그 과도기에서 필요한 것만 데이터 관리예요. 데이터 관리.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과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빅데이터 활용과 비슷한 정형화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선광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드는 쪽 그쪽에 관한 그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데이터가 결국은 데이터를 잘 선광해서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쪽에 그런 지능형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 같은 빅데이터 쪽에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공부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1세대 프로그래머거든요. 포츄랑 코볼 시대니까 70년대 저 60년대 말에 근데 그때도
그 포츠란 코버는 인간 저기에 저 고급 언어라고 그래서 인간의 저 영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전에 어셈블러라는 언어가 있었는데 어셈블러 언어를 공부를 해야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셈블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이제 뭐 해커들이나 하는 거니까 그 인공지능 시대에도 결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려면 컴퓨터 언어는 하나쯤은 해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가능해요. 그 브룸버그라는 뉴욕 시장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장인데 그 사람이 뉴욕 시 시장 때 사람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초에 여러분 프랑스에 가서 음식을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프랑스어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원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사이버 공간에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뉴욕시 그 공무원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금년 말까지 어떤 언어도 괜찮으니까 컴퓨터 언어씩 다 하나씩 공부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뉴욕시가 제일 컴퓨터를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언어는 하나는 꼭 완전히 우리말처럼 잘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걸 해결이 돼요. 컴퓨터 언어 공부는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 시간이 많이 됐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